합동분향소가 차려진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세원 기자. 네, 오늘도 많은 시민이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고 있다고요? 네, 이태원 참사로 분향소가 설치된 지 나흘째인 오늘도 애도의 뜻을 전하려는 추모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첫날부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분향소 옆에 쌓인 국화꽃 다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엔 윤석열 대통령이 조문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시민들은 다 같이 헌화하고 묵념한 뒤 자리를 뜨는데요. 눈물을 훔치거나 울먹이며 돌아가는 모습도 자주 볼수 있었습니다. 직접 국화꽃을 사들고 오는 조문객도 있고 이번 참사를 잊지 않겠다며 유가족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두고 가는 조문객도 있었습니다. 네, 추모객들을 직접 만나보셨죠? 네, 희생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지 조문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세상에는 꼭 행복했으면 좋겠고 지금 못 다한 꿈도 마음대로 펼치고 너무 젊은 애달픈 사람들이 너무 가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꼭 좋은 꿈 이루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는 분향소 한쪽에 심리상담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기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를 찾은 시민은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에서 모든 자치구에서 합동분향소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도 합동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 합동분향소에서 SBS 박세원입니다.